자, 잭은 타이타닉이지. 야, 아직 못 깔아 본데? 아, 그 콩나무도 있군요. 여기 가서 뭔가를 얻어와야 되나봐. 저 이제 콩나무에다가 예, 먹이를 줘야겠죠? 왜 거기다 쏘냐고! 채찍은 길단다 이거사. 아까 칼하고 달라요? 일로와. 됐지 됐지. 야, 아이씨 하나 투수냐. 됐지 됐지. 귀형 있어? 반딧불? 어허. 반딧불이 저렇게 힘이 좋아? 상자다, 상자다. 반딧불이. 가자. 지도. 사다리는 좀 그냥 뛰어내려가면 안 될까? 또 있어. 청동골? 예. 기무자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예, 리마스터를 할 수가 없는 이유를 제가 알기로는, 예, 리마스터를 하려면은, 예, 배우들 초상권을 다시 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캡콤이 던전에 들어온 지 2를 만들지 않는 이유랑 같은 이유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아니, 다를 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무자가, 예, 리마스터가 안 나오는 이유는 그걸로 알고 있어요. 슈로데, 예, 그렇긴 하죠. 이번에, 슈로데는 이번에 근데 한글이 되는데, 뭐, 오지 시리즈라서 싫다고 하시는 분인데, 저는 원래 오지를 더 좋아해서. 자, 슈로데는 현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끝까지 할 겁니다. 한글이면 슈로데는 할만하지. 스토리가 재밌거든. 아주 불타오른답니다. 슈로데 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글이니까 이번엔 좀 많이들 하겠지. 파판 15도 근데 깡소주님 페르소나도 같이 나와요 이번에. 15랑 페르소나 발매일이 겹친 걸로 알고 있는데. 죽어나, 그때 되면 또 죽어나가게 생겼어. RPG가 동시에 나오면 사람 미쳐버립니다. 네. 9월 10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10일인가 15일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파판이랑 페르소나가 겹친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파판이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러나 저러나 겹치게 만나왔으면 좋겠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굳이 게임 직접 할 필요 없다고. 특히 고전 게임은 더 그렇죠. 그래도 기무자3는 아날로그 스틱을 드디어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나마 좀 낫네요. 약간 가드보어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조작감이. 자, 보세요. 원래는 이제 이거였다, 원래는 조정이 이런 식으로 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아날로그 스틱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갓 오브 워처럼. 정신 차렸죠, 얘들이. 원의 어드바이저가 미카미 신지였죠. 이 썩을 놈이. 이딴가 재수 없는 거만 가르쳤지. 저 조정 방식 좀 제발 좀 버리라고.
일단 미카미 씨 이 사람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편의성하고는 유저 편의성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인간이라 아마 예 페르소나 5가 나오기 전까지는 즐길 만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종류의 게임이기도 하고요. 3가 제일 그나마 괜찮아요. 1, 2는 좋진 않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2는 그래도 1보다 좀 나았고 1은 진짜 지금 하려니까 불편 그 자체더군요. 사복검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제 불속성이 있으니까 아까 그 풀을 좀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풀 하나가 있었죠? 그게 이빌 미딜이죠. 말이 많긴 한데 결론은 그거예요. 저도 이제 미카미 신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옆에서 누가 좀 말려야 돼. 캡콤이 예, 그 역할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좀 말려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안 그러면 대중성하고는 그냥 뭐 예 쌈싸 먹어버리죠. 3문의 열쇠 뭐 결국 먹긴 먹어야 되는 거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빌 위딘 후속작이 나올 것 같냐라고 물어보긴 하던데 그 있는 얘기는 드리죠. 제가 이제 스토리 정리해놓은 유튜브도 있긴 하지만 떡밥은 다 뿌려놨다고. 스토리상 지금 끝날 때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빌 위딘이 생각보다 많이 팔렸어요. 저예산보다는 생각보다 저예산 게임이거든요 그거. 야 나도 비싸게 쓴다. 근데 베데스다가 예 네, 생각보다 저예산이에요 그 게임이. 베데스다가 과연 딜을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미카미 신지 정도를 데려올 생각이었으면 솔직한 얘긴데 예, 네, 그것도 이제 외부 인사라고 하니까 자기들 사이에 뭔가 딜이 있었겠죠? 근데 그 딜을 고작 한 편에 끝내진 않았을 것 같고 근데 과연 원이 평가가 안 좋았기 원은 이제 이름값 때문에 팔린 게 좀 있거든요. 물론 매니아층도 있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름값이 있는 게임은 무조건 팔립니다. 문제는 그 다음 작품이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 뭐 유니티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팔렸습니다. 다만 신디게이티가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안 좋은 걸 다 떠안았죠. 지금 제가 굉장히 걱정인 건 고스트 리콘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고스트 리콘은 많이 팔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신디게이티가 제가 봤을 때 유니티 때문에 같이 너무 이제 저평가 받는 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 연속 있으면 바로 써야 되나? 에이 죽어라. 신디게이티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본 느낌으로는 주인공이 두 명이라서 스토리가 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몰입도가 떨어지는 거 제외하고는 저는 괜찮았다고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유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하는 게 있죠. 와치독스가 생각보다 많이 팔렸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름값이나 이렇게 입소문이 탄 게임은 무조건 많이 팔립니다. 하지만 그 후속작이나 그 회사의 후속작이 안 팔리게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당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왓치독스 2를 만든다고 하고 있죠. 왓치독스가 굉장히 많이 팔린 시리즈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왓치독스 2를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좋아 좋아 보전 그때 이제 트리플 K님의 얘기를 듣고 찾아봤을 때 고스트 리콘도 상당히 재밌어 보였단 말이죠. 노래가 바뀌었어. 맞아, 이제 유비소프트 건 안 사는 걸로. 이젠 고스트 리콘이 싱글 위 아니라 멀 디비전처럼 멀티 위주면은 전 관심 가지지 않을 겁니다. 나무를 갖다가 얘들 가만히 놔두면 또 나 때릴 거 아니야. 지금 유비가 연타석 통구를 치고 있기 때문에 네, 램보 6 시즈도 그렇고 연타석 통구를 치고 있죠 지금. 쟤 저기 싸우고 있노. 어, 그래도 팔리니까 그렇겠죠. 잠겨 있는 것 같아. 어, 저 위로 올라가야 될 텐데. 아까처럼 그러면 어딘가에 반딧불이가 숨어 있나? 아니 아니 아까 열쇠가 있었잖아. 설마 그 열쇠인가? 열쇠를 사용해. 산문이니까 이걸 수도 있어. 오케이. 스만나. 이코. この先 뭔가 ありそうだ. 아, 얼마나 빨리 눌러야 되는 거야? 야, 찍지 마, 찍지 마. 야, 야, 나 1섬 하잖아. 1섬 하는데, 와, 봤어요? 어깨로 치는 거? 도움이 안 돼. 야, 형님 자세 잡고 있잖아. 저게 또 가져가지 저거. 아 어디 갔어 저거.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찍지 마. 찍지 마. 왜 찍어? 그러게. 어? 이놈의 또 이거지 형. 그래도 뭐 다행인 건 많은 분들 알다시피 제가 또 퍼즐은 또 많은 팬이다 보니까 참 풀었네요. 얘도 써야지. 역석 위석 쓰고 역석 쓰고 보스전인가?
주인공이 많으면 언제나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바이오하자드 6가 좋은 예죠. 다 난만인 줄 알아. 人間だな。なぜあんな化け物の味方をしている。それはここで死ぬあなたたちには関係のないこと。야, 니랑 싸우는 거 아니야? 様之助、光秀殿の謀反の隠れ上様はすでにご承知ですよ。 待て! ちょっと、そこ頼む。 어이. 야! 야! 쟤가 훨씬 더 세 보이잖아! 아, 저 사마노스케! 좋아! 안돼요, 나 채찍을 쓸거야. 땅땅땅. 가볼꼬! 야야야! 약초 하나 먹고요. 왜 구르기 없는 거야? 하드크러쉬는 없는 건가? 잡아. 에이. 그럼 유비스러운 짓을 할까요? 사스케야 뭐였어? 오? 야, 발차기 하면 의미가 있니? 오! 가자 덤벼! 나도 귀신이 됐다. 오호, 공격에 맞춰서 채찍. 저 때는 무적이겠죠? 당연히. 야야야야 야야야 야, 다운 공격은 비밀한 거 모르니? 오호호호호. 왠지 아무리 봐도 저거는 나중에 가면 그냥 일반 쫄인데. 그소. 안리도 아우마데 쿠타바떼 타마루카. 안리? 오산의 息子だったね. 와갔다요. 아타이, 오산가 무지나노 오스타에데키테아게루. 나니? 아타이니와 이런나 치카라가 아루테 잇타로? 시간난카 히토토비사. 소노 카와리, 코레카라와 아타이오 자켄니 스룬 자나이요. 저로 가버리네. 멱이님 어서 오세요. 어, 왔다 왔다. 아, 주무셨어요. 야메로. 아, 얘가 와서 또 번역해 주는 거야? 저 여자애가 이제 사마노스케가 프랑스어를 쓰는 게 아니라 여자애가 일본어를 쓸 거예요. 난다. 오마이와. 나니 이텐데요. 아타이와. 야, 세계가 다르다잖아, 지금. 고고니 이루 사마노스케와
さっきの様之助とは違うんだ。あ、もうややこしいな。あたいはアコ。あんたを手伝うために戦国時代からやってきたんだよ。待て。쟤 어떻게 든 악세사리로 나오면 안 되나? 안타로 나가마와 다스키라 나갔다. 토익 보러 갈 때 들고 가면 좋을 텐데. 아래가 혼돈의 것이었다. 봐, 이제 일본어 쓰잖아. 저런 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나타의 言葉가 와카루와. 또 협박하죠. 장르노한테도 협박하더만. 그대로 잭이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겜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잭이라고? 아시나요? 겁나 흔한 이름 아니냐, 잭은? 톰, 잭 막 이런 아들. 스미스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미셸은 잭의 혼약자나노? 아이고 보니까 그제까지 이 잭을 다는 알고. 소네. 그래도 잭이 선국시대의 일본에 있는다. 모쏠이 너를 또 있으니까 신지가타의 하나시다. 하이, 고치다 오베르. 了解. 直ちに そちらへ向かうわ. また奴らが. あなたに 化け物退治を頼んでもいい. 그 뭐야 뭐. 그걸 다 잡아야 집에 간다는데. もちろんだ. じゃあついてきて. 아. 다 잡아야 집에 간다며. 그래, 니 먼저 가. 나 아이템 좀 먹고 갈게. 아까 여기 있었는데? 아, 어차피 진행은 괜찮아요. 어차피 죽을 거 아니야, 쟤들은. 어차피 쟤들은 죽어요. 뭐 부경하는 룰일 거라고. 야, 엑스트라는 죽는 거지 뭐. 거봐요, 구급 상자 주잖아. 너 어디 갔어 이거? 지하라던데 아까. 저 여자애 따라가야 되겠지? 여기 지하인가 봐요. 쟤 그냥 쟤 움직이는 거 봐요. 그냥 바이오 하자던데? 오메? 오호! 1섬 이제! 나에게 팀국 1섬은 일상이죠. 어, 아이템이다! 오케이, 약초 10연척! 10단 콤보! 총 좀 일찍 쏘지 않을래? 수류탄도 써. 이번엔 연속 일섬을 성공한 말트다. 야, 일자로 있지 말라고. 하수 에어리어 여긴가 보네. 아니, 이 앞에 놔둘 것 같으면 열쇠를 왜 놔두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야. 2에서 있었던 회피 일섬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수류탄을 거다 던지면 되겠니?
아니 이런 거 왜 잡아놓는 거야? 하긴 초반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뭐야? 슬라임이다. 어허! 어! 공격도 안 돼! 잠깐만! 바닥을 때리면 안 되겠니? 칼만 밑에 살짝 꼽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쟤 어떻게 공격해? 밟아야 되네. 아, 뭐 날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어. 어? 백신을 구해와라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대소부, 스카리스네. 미안하다. 무단이가 지리지리. 마다 사키니 나카마가 이르노네. 아, 나카마를 도와주게 그래. 이 수련은 뭐지? 어? 튜토리얼인가봐요. 다음은 뭔가 죽긴 죽겠죠?